학교와 기업 등에 단체 급식으로 떡을 납품하던 한 식품업체.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. 가래떡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. 개인에게는 떡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중고거래 어플에 이 업체의 떡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.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. 개인 판매도 안 하는데 세상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절반 가격에 올려놨더라고요. 오늘 갓 나온 떡이라며 구워 먹어도 맛있고 떡국이나 떡볶이를 해 먹어도 좋다는 안내까지 친절히 달려 있습니다. 사진에 나온 제조일자를 토대로 기록을 살펴봤더니 황당하게도 도내 한 고등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중고거래 판매자는 떡뿐 아니라 딸기잼, 치즈가루, 메추리알 등 다른 식재료도 팔고 있었는데 대부분 1kg 대용량으로 빼돌리기가 의심됩니다. 제가 보기에도 뭐 메추리알 1kg 이게 다 대용량 포장이잖아요. 이거는 애들 먹을 걸 훔쳐가지고 파는 거다.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해당 아이디로 판매한 음식들만 30에서 40건. 그동안 좋게 수십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학교 급식 재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음식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학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건을 좀 감사 중이라서 감사장이 좀 계셔서.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역시 학교와 급식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사에 나섰습니다. 불법이죠. 학교에 물건을 밖으로 유출하는 거잖아요. 영양교사, 영양사, 조리사 누구나 다. 떡 납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.